네, 디슬도르프에서 열리고 있는 카라반 살롱 2022의 또 하나의 핫한 모델입니다. 에리바. 아, 그 감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멋진 브랜드입니다. 에리바. 에리바의 가장 큰 모델, 투어링 820 모델. 자, 공개가 됐습니다. 자, 다시 볼 텐데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미국의 에어스트림도 정말 명품이지만, 에리바도 하나의 큰 축을, 획을 긋고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820은 보시면 또, 디자인적으로, 네, 스퀘어와 원, 네, 원과 네모의 조화를 약간 두고 있고, 잠깐 지나쳤지만, 뒤에 가서 보시면, 네, 뒤쪽이 전체가 이렇게, 네, 덮여져 있는, 네, 전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디자인 형태는 유지를 계속하고 있죠. 네. 이러한 상태에서 자, 앞부분을 보시면 네. 이렇게 가장 플래그십 모델다운 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보여드릴게요. 2.8톤입니다. 네, 2.8 동차 중량 2.8톤이고요. 길이가 8m 48, 폭이 2m 36, 그리고 높이가 2m 79입니다. 자, 가격을 보여드리면 기본 가격이 89,900유로, 한 8천, 9천, 한 1억쯤 되겠네요.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거고 기본가가. 그다음에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옵션가가 2,200 22,670유로, 한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2,700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다음에 운송료입니다. 운송료가 1,100유로,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운송료는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유럽 고객한테 운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리고 거기에 총 합계 금액이 11만 3,670유로. 한 1억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가격인데, 이게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가격이. 네, 이 모델인데. 자, 그리고 에리바 특유의 이제 알루미늄 패널. 네, 여기 보이시죠? 강성 튼튼하고, 이 디자인적인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자, 외형이고요. 이게 보시면, 어닝도 이게 지금 툴레 어닝인데, 길이가 한 6, 7m? 저게 지금 전체가 8m 정도 되니까, 820이니까, 어닝 길이만 한 7m, 6m 90 정도 될것 같은데, 네, 저런 어닝이 들어가 있고요. 다행히, 트윈 엑스레이, 무버까지 달려 있습니다. 아까 옵션가에 그런 요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무버까지 달게 되면 아까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시스템.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실내 좀 다른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 조용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이제 주방 쭉 지나서 침실 쪽인데요. 정말 고급스럽네요. 아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전체 창이 통유리처럼 이어진 것 같지만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자체 썬팅이라고 너무 저렴한 표현이긴 한데 자체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까맣게 밖에서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상부에 핵기창 쪽인데 이게 뭐가 있네요. 이게 조명이 핵기창이랑 붙어 있는 건가요? 영상 찍으신다.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 네. 보시면 수납 공간 나와 있고요. 여기도 한번더 아마 이쪽에 아마 알데보일러 형식으로 이제 아마 난방이 아마 될 겁니다. 히팅이 올라오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고급스러움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감성.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화장실 쪽인데.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준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색깔도 그렇고, 네. 에리바. 불이 다 써있죠. 네. 샤워실. 네. 샤워부스. 이제 화장실. 네. 데포드 고정 식판기가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문을 닫고, 이쪽에는 옷장이겠죠? 네. 옷장도, 네, 열면, 아, 에리바 시스템에 전치를 드리고, 아, 네, 알데 보일러입니다. 네, 알데 보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가스 방식이겠죠? 냉장고도, 네, 냉장, 냉동, 일체형으로. 여기가 냉동, 냉장. 네. 그리고 주방과 수전. 감성을 보셔야 됩니다. 네. 봤을 때 이런 모습. 네. 그리고 위에 도메틱 루프형 에어컨 달려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맥스팬. 그리고 또 핵기창이 더 있습니다. 핵기창이 나와 있고. 돌아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글라스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까지. 에리바 가장 큰 모델 투어링 820 모델이었습니다.